ice sticker in my neck. Be the strongest thing, don't miss it. Cause I'm the baddest queen, I'm sicker than all them. Gossiping Loki's don't bring me no fun. Come on, I'll slay it from tip of my tongue. You wanna know and know what you like? Sit back and watch me ride. 나한테 박치기 하는 순간 다 큰일 나는 거. 범비도 백보이 알아요. 아 진짜? 진짜 웃긴 게 범비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랜덤하게 틀어요 노래를.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틀어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범비 이거 너 목소리 여기 예전에 데뷔 때는 체크하는이라고 이거 할 때 엄마가 찍어서 범비 자꾸 나 이 화면에서 이러고 있을 때 범비 왔다 갔다 너 있는 줄 알고 저 있는 줄 알고 아니면 귀여운 악동처럼 갈 것인지. 이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요. 아 맞다. 귀엽다. 너무 안 되나? 어디? 아니 근데 이것도 귀엽다. 그럼 두 개 다 할래? 어떻게 얼굴 이거 찍고 또 와서 와서 머리 어떻게 그렇게 해볼래? 아, 나 웃겨가지고 나 진짜 엄마 말 안 듣고 싶겠다. 아, 나 엄마 말 잘 들었어. 괜찮아요? 어떡해. 선생님이랑 나랑 동공 둘 다 커진 거 알지? 소리도 아프게 들렸어. 아 근데 이렇게 양갈래도 귀엽다. 저 지금 할로윈 분장 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할로윈 분장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아까는 어깨빵이었고 지금은 머리빵 하면 다 죽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자체가 아니에요. 찍으면서 민망하게 좀 꺼내다 나 보지 말아주세요. 아 머리숱 진짜 없어 보인다. 나 원래 많았어. 엄청 많지. 숱이 많아서 포기했었어. 응 그래 그것도 있어. 귀엽다.
이러고 있다가 촬영을 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혹시나 이러고 있으면 저는 멍을 때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 생각 안 해요. 이따가 뭐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바꾸니까 나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별아랑보다, 아니 저의 정규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보다 한 다섯 배는 정도 더 현실성이 있게, 5만 배까지는 안 가고 다섯 배는 정도 더 정규가 제발 나오기를 기도를 하루에 한 열 번은 해요, 정말.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트렌시아가 세상에 나와서 활동 좀 하고 활동 끝나고 저에게 뭔가 긴장감을 좀 없애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의 안식처를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다들 처음 받아보는 듯한 질문처럼 집? 막 이랬어. 네,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안도감을 주는 무언가 어떠한 장소든 물건이든 이제 이게 2021년도에 나오겠죠? 근데 2020년도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때문에도 다들 힘들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응원 발표 많이 하고 활동은 안 했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 있으니까 그걸 버티게 해준 게 바로 케렌시아입니다. 그래서 케렌시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버팀목이 또 2021년도에는 우리 별아랑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으니까 혹시 케렌시아가 없으시다면 케렌시아를 들어주세요. 막 사이다 같은 글도 많고 위로가 되는 노래도 있고 그냥 나른한 노래도 있고 짜증나게 만들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 노래도 좀 시원해요.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 이런 가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속 시원하다.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노래고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담긴 칠할 수 있는 칠해라는 노래. 여러 가지의 노래가 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my bike, let's go.